하는 것 같아요, 이렇게. 그쵸? 무슨 말 하는 것 같은데. 서로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고마워요. 네. 안녕하세요. 최강성민입니다.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서로 얼굴이 보일 정도로 이렇게 너무 가까이 있어서 사실 좀 쑥스러워요. 네. 오늘 재밌는 시간 만들다가 조심 돌아오셨으면 좋겠고요. 잘 부탁드립니다. 진짜 창민이가 말한 것처럼 되게 오랜만에 이런 자리 가는 것 같은데 짧게나마 정말 좋은 시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좋겠습니다. 오늘 재밌게 즐기고 와요. 네, 안녕하세요. 유키씨. 네, 아무튼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같은 자리에 있을 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오늘 재밌게 가나요? 몇 번 해봤지만 한국에서 이렇게 좀 자그마한 공연장에서 한 거 처음인 것 같죠? 아니죠. 그 처음인데 역시 팬미팅 이렇게 한명한명 이렇게 제 얼굴도 지금 이렇게 보면서 봐주면서 기대하는 게 중요한데 오늘은 정말 그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진정한 추억 만들다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한국 일부는 물론 아시아 전역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계신데요. 이렇게 끊임없는 동방신기 성공과 성공의 밑거름이 되는 원동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네. 원동력은 일단은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일단 카소피아고요. 카소피아. 일단 하나만 얘기할게요. 하나만. 네. 하나씩이죠? 하나씩. 그리고 저희 신인 때부터 네. 정말 저희 지금까지도 우리가 앞으로도 쭉 저희 믿어주시고 지켜주실 정말 우리 회사 네, 회사 네. 저희 멤버들입니다. 멤버들 네. 멤버들 저희 동방신기의 네. Family 가족 가족 네. 가족 저희 원동력은 네. 최강철민이에요. 이 이유가 굉장히 진짜 이해가 이해가 진짜 궁금해. 저에게 전투력을 상승시켜줘. 전투력. 이거 차고 있는 반지인데요. 네. 이 반지가 이번에 저희가 오랜만에 1년 7개월 만에 이렇게 만났잖아요. 저희 동방신기랑 카시오페아가 영원하자는 뜻으로 이렇게 이 귀여운 반지를 이렇게 만들어봤어요. 추첨을 통해서 네. 여러분들께 이렇게 진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. 또 오늘 오신 분들께 또 다른 기념품도 드리고 싶어서 예,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랑을 다시 부탁드립니다. 예. 자 이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